나한테 어저께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 응. 누나도 찍었어? 찍어달라고. 응,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한테도 말해줘야 되니까. 병실 올라가래? 진짜로? 아이고, congratulations네. 저 거기는 수치를 맨날 읽은데 나는 수치를 못 읽어. 할아버지, 잠깐만 와. 안 돼? 안 돼? 죄송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거칠이 있어요. 아니, 애가 애한테 위험해서. 그렇지. 맞아요. 죄송해요. 빨리 병실 가셔야 돼. 병실 빨리 오늘 못 되죠, 어떡해. 쟤를 맨날 빨래랑 다 해주지. 어제 좀 주무셨어요? 간동만동 그렇지. 괜찮아졌어. 많이 좋아지셨어. 어저께 좀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기가 싹 빠졌네. 저기 할 때 막 그 힘들었던 거. 그와 가슴 막 심장이 당신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나 봐. 경희가 피 막 입에서 나는 거 봤다니까 그때 그랬나 봐. 쓰러졌을 때. 쓰러졌을 때. 지금 안 답답하세요? 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조심하래. 그래도.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아이고. 집에서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율이 옷 빨아주는 거? 기저귀. 내가 기저귀 어저께 전부 우리 집으로 옮겼어. 냄새 나서. 비닐봉지 안에 알았지. 아직도 생각하는 거 봐. 당신처럼 그렇게 못한데 그것 때문에라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했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호흡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버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에 감사드립니다. 산자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님 예전에 어떤 건강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계획들 속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아버님의 남은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생명사계에서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도 기대해봅니다. 하나님 이 중환자실에 계신 모든 다른 환우분들 보호자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로들 지켜주시고 열방 병실로 옮기시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절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저를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병실로 가고 오만기 목사님, 김현민 목사 전부 이강성 장로님 다 방문해서 고맙다고 인사 좀 해야 돼. 어제 고맙습니다.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일반 병실로 가시면 그때 오시라고 하려고 문자 보내드렸다가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신 것 같아서 또 아버님 생각하시는 마음 애틋하셔서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몰래 기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막 이렇게 하더래. 이렇게 보시고 그 건강하신 게 보여. 얼굴이 다 보여서. 그래. 고맙네. 고맙습니다. 그래. 저기 미영이한테 저로 온 건데. 저기 큰 거 있으면. 알았어. 예. 아버지 빨리 아버지 보여? 아버지 안녕하시지? 사랑해. I love you 했어? I love you. 로키스. 할아버지 보여? 로키스 보여? 로키스 보인대. 죄송해요. 가서. 진짜. 내일도 빠져. 나 지금 아니겠지? 제발 나랑 찍어 보기로. 고맙습니다.
수요일 날 와서 또 구이까지 해주는 환자가 됐네. 이제 오늘 미음도 다 반 먹고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점심 때. 오, 마스크도 한번 이렇게 뺐다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마스크에 아직은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가겠네. 아들 여기. 일상복으로 9주일 전에 들어왔던 모습으로 다시 더 뭐 더 젊어졌네 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찌 어떤 자리야? 아, 이렇게 힘차게 사셔야 돼요. 그래. 갑시다. 갑시다. 아버지한테 빨리 가자. 네. 아버지네? 그대로네? 아버지 그대로네, 이제? 아버지 나섰어요, 그래. 아이고, 너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낯설어 하더니, 이제는 아니네. 똑같은 할아버지네. 뒤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어? 그 할머니 여기 있지? 응? 아버지하고 할머니 왜 여기 있지? 응? 힘이 없어 다리에가. 말해야지. 아버님 이거 드시라고. 지연이가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집에서 보니까 좋지. 한자복 안 입고. 집에서. 집에 소파에서 보니까. 병원에 간지 모르겠지? 너무 좋다. 네.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니네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 그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병원에서 쓰러졌으니까 아빠가 살았지. 맞아. 이 도로에서. I love you, I love you. 고마워. 이제 다 나와서 고마. 할아버지 지난주까지 산소 마스크 여기다 막 꽂고 주사 맞고 막 그랬어. 그래서 살아나셨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뻐. 이뻐. 소정이 시집 가서. 소정이 아들 딸 낳을 때까지 사세요. 레이나리. 레이나리. How old are you? Four years old. Wow. What's your favorite things? Song. Let it go. Let it go. That's your favorite song. Wow. And then how about your favorite plaything or dance? Do you have any favorite? Dance. 아니, 소정이 아빠보다 영어 잘하잖아. Dance, 해봐, dance. Your favorite dance. Let it go.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잘해? 연습 많이 했구나. 좋아서 그러는구나. Because 아버지. Your favorite. 아버지는 못 봤대. 아버지 봐. 아버지? 여기 저. Ah, 박수 잘했어. 박수. 잘했어 우리 소정이. 오빠네 폭포도 있더라. 어디 이사 갔어요? 집으로 네 놀러 가봤잖아. 강국이네. 할머니가 집이 더 멀어 지금. 너 강국이 오빠네.
한국 할머니는 한국에 와 있고 강국이 오빠네 그 집에 너 놀러 가봤잖아, 그지?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야. 할머니는 여기는 하율이네, 고모네 집이야. 미라야. 그랬다. 좋아진아, 안녕요. 응양, 그랬겠요. Everything God made. Genesis 1:31. Wow, great job. Great job. Love each other. With love. Serve each other. 안 해도 돼, 그거는. 어, 안 해도 상관없어. 어, 잘한 걸로 해. 혼자서 해봐. Serve each other. Malachi 5:30. Love each other. Serve each other. 어디? 아, 그 이쁘네.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잘 그리냐?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귀여워. 이름은 뭐예요? 할머니 이름 박이현남. 할머니 그 다음에 윌리 어디 갔어? 윌리 할아버지야. 윗자가 더 아주 무슨 산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으네. 아 이뻐라. 어? 좋다. 할아버지 보여줄게. 이거 다시 이제 만들어줄게. 들어가서 쉬라 그래. 그래. 이제 들어가서 쉬어. 아이고 잘했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언냐. 그래. 잘 자. 어. ABCD 더 많이 배워. 사랑해요. 사랑해. 건강하세요. 언냐 사랑해. 건강하세요. 어 건강해. 네. 그래. 바이. 사랑해요. 언냐.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까 아까. 어유 이쁘라. 그. 다시 또 와요. 아 그래. 근데. 아니야. 그거 뭐지? 엄마 카메라는 잘 작동해. 어. 항상 뭐 어디 이상하면 곧바로 얘기해. 오냐 오냐. 빠이. 어. 어. 왜 안 꺼지냐? 왜 안 꺼져? 니네가 꺼야겠다. 야 안 꺼진다. 할머니 또 한참 끌라고 애쓴다. 해보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다 봤잖아 내가. 그러니까. 거기 그 선도 그냥 쫙. 숨 전기선까지도. 거기서 보고. 이제 그 남자 간호사였더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나는 보호자니까 이 설명을 다 들었고 사인을 해야 된대. 막 이것저것 다 뭐 이런 스탠시 박을 경우 이것도 허락 동의하냐고 막 내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는 의료사고로 혹시 잘못돼도 그런 거 어쩔 수 없다는 걸 동의하냐. 그런 거 다 동의. 막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동의해야 되니까 나는 아빠가 그런 모습도 보고 막 그런 동의를 해야 되니까는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울면서 막 하면서 기도하고 제발 잘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 들어가실 때 의사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도 드렸거든. 그러고서는 막 그러면서 곧바로 수술실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기도실이 있다고 해서 언니가 차가운 의자 있는데 거기 있는데 미영이가 데리고 갔어. 기도실로. 근데 나중에는 다시 와야 된다 그래서 나 혼자 가서 거기서 또 다시 기다렸어.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땐 정말 더 떨리더라. 기도실에 있을 때 마음은 안. 근데 왜냐면 아빠 수술 시간이 거의 두 시간이나. 그렇지. 차가 거기가 춥지. 이렇게 좀 어두운데 뭐 혼자 있어. 근데 이게 대기하는 실인가 봐. 를 거기서 영상의학과에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거기서 거기 대기하라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지. 그랬구나. 그래서 첫 번에 딱 여는데 무슨 성경절이 나왔어. 시편 36편이 딱 읽어봐. 나와서 읽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느님의 산대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근데 여기서 아빠의 의가 의로운 의잖아. 의로운 군사. 그랬구나. 그랬죠. 의로운 그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이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우시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빠가 또 그런 마음이 정직이나 정직한, 그런 거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잖아. 정확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빠의 말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부터 의로운 우리 아빠 광명을 주신다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그때서야 그나마 안심이, 되게 떨렸던 마음을 이걸로 녹였어? 이렇게 녹여주시더라고. 그리고 나도 기도할 수 있게.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 열흘 동안 기도할 방법이 없어. 살려주세요. 그 말 외에는 그래서 정로계단도 잃고 저 산상수원을 잃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들 거기 환우들 막 비명소리 그런 것들이 막 들려오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가 되어서 이번에 엄마의 기도를 응답받았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그게 먼저더라고. 근데 마음의 용서를 받는 거는 더 어렵잖아.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싶으니까 정말 예수님이란 존재가 인간 세상에 더구나 죄를 지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또 나누래. 네 이야기를 나누래. 저걸 지금 대고 있어. 그러니까 냄새가 좋다. 응급실에서도 너를 부려 불러 이렇게 뭐 이제 마무리 짓게 있으니까는 보호자 찾아가지고 응급실 가는 동안 언니도 할 일 하고 와가지고 내가 언니 나 대신해서 지금 이거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언니가 이제 나중에 아빠 수술 받을 때 한 시간 더 남았을 때 내가 거기서 혼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자기 계속 기도했는데 이 말씀 너무 힘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펴놓고 아빠 모자를 거기다 놔두었대. 그랬어? 그 말씀 이거 우리 잘 아는 몇 편?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100편? 듭니다.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졸지 않으신데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출입의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미영이가 찾아낸 거야 그게. 아마 언니도 같이 나랑 같이 겪으면서 또 이렇게 그치, 기도하고 그치. 아침 저녁으로 왔어? 아침 저녁으로 착해 애가. 저 와플 사주고 싶었어. 진짜 그 모습을 언니도 봤잖아. 응급실에서 그렇지 다 봤지. 참, 나 혼자 있으면은 나도 힘들었을 텐데 언니가 있어서 또. 근데 미영이는 신기하게 그 사람 돌아가신 장면을 많이 봐. 아픈 사람들 장면을. 할머니 할아버지 다 봤잖아. 아빠 아버지 기념으로 나온 게 이거 송편 떵. 송편 빠야지. 잘 빚었네 송편. 어쩜 잘 빚었어요. 어쩜 이렇게 잘 빚었어 하이리. 빠이 하자. 빠이 아더더 아더더 빠이 하자. 하자 아버지 나오면 빠이 하자. 그래. 에이 떨어졌어. 어떤 게 똥인지 어떤 게 똥인지 송편인지. 이거 송편 하이리 똥 하이리 똥. 뭐야 먹어야 돼 하이라. 이거 똥인데 너도 웃겨? 이거 봐. 이거 성편. 이거 성편. 엄마가 만든 성편. 이거. 근데 요거. 이거 똥. 똥. 이건 아니야. 그건 안 돼. 맛없어. 이거 봐. 가만히. 빠이 해줘야지. 빠이 해줘야지. 이거 똥 묻었어.
뭐 다 떠오르네. 빠이빠이. 우리 가자. 이거 어디 할머니도 하나 먹고. 우리 경희가 빚은 3편이에요. 저거 주먹처럼 지은 거는 형님이 만든 거야? 그건 내가 만든 거야. 맛있고. 자, 예쁘다, 예쁘다. 감자. 아우, 예쁘다, 감자. 아, 뿌리 많다, 많다. 그치? 많다. 요거, 요거. 아, 예쁘다, 우리 감자. 자, 하리 가봐. 아, 예쁘다, 만져. 예쁘다, 감자. 자, 옳지. 잘 심었네. 감자가 싹이 났죠? 감자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싹, 싹, 싹. 마셔. 했어. 요거, 감자. 감자, 감자 싹이 났죠? 이렇게. 아이, 지집이네. 아이, 감자. 이리와, 이리와, 이거 놓자. 아, 감자 놓자. 감자, 예쁘다. 갖다 놔. 또.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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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심네. 아이, 감자 잘 심었어요. 예뻐요. 엄마 보여줘봐. 엄마 이거 보세요. 그래. 엄마 이거 감자 보세요. 또 여기다 심어. 여기다 심어서. 하이라 여기다 심어서. 자 감자 엄마 보여주세요. 물 넣고 감자가 싹이 났어요. 그거를 또 입으로 먹어요. 이 그릇을. 아 예쁘다 그치? 그치? 감자가 싹이 났어요. 할아버지 아프고 돌아오신 동안 이게 이렇게 컸어요. 그죠?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하유리 감자 아, 이렇게 아버 당신 없는 동안 이게 이렇게 컸어. 아, 그 컸어요? 어. 아그 이쁜 거 두 주일 동안 큰 거야. 아, 할아버지 없는 동안 컸죠? 그게? 아이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아 예뻐라. 아 예뻐라. 또 어디다 놓을 거야? 아 예쁘다. 오 예쁘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이거 보네. 아이고, 아이고, 어머, 떨어졌다. 또 다시. 아이고, 아이 감자 예쁘다. 감자야 얼른 나와라 그래. 감자야 얼른 나오세요 그래. 아버지 없는 두 주일 동안 감자 싹이 이렇게 컸어요. 우리 하율이하고 놀아요. 감자가. 아이, 어이 바로 해. 고추. 바로. 아이고, 아이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아이, 이걸 또 먹어요. 먹는 물 아니에요. 감자 넣으세요. 감자 넣으세요. 감자야 일로와 그래. 일로와 옳지. 아그 잘하네. 감자에 싹이 났지요? 그리고 하이리하고 놀지요? 아 예쁘다 그래봐. 감자야 사랑해 그래. 사랑해 그래. 감자야 사랑해. 사랑해 우리 감자. 감자 싸가. 하이리하고 놀자. 이거 이거 숨 좀 봐. 아이고 싹이 이렇게 이쁘게 세상에 두 주일 동안 이렇게 났어. 우리 하이리도 이렇게 크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이리 이렇게 이쁘게 커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 하이리 어디 갔노? 고고고고고. 하율이 어디, 아유, 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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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율 어디 갔, 어, 아, 여기 있네. 하율이 어디 갔나? 하율이가 이렇게 커버렸어요. 아, 조심해. 아야, 사친다. 저 뒤에. 아이고, 궁뎅이, 궁뎅이, 궁뎅이. 받쳐. 아야, 야, 야. 낮춰, 낮춰, 낮춰. 아이가 어디 갔나? 아이고, 여기 있네, 아이리. 아이리 어디 갔나요? 까꿍, 까꿍, 까꿍. 아이리 어디 갔나? 아이리 어디 갔나? 여기 있어요. 아이리 어디 갔나? 아이리 어디 갔나요? 어, 아이, 어유, 저기 있구나 우리 아이. 아이고, 감자하고 놀다가 아이리가 혼자 떠놀아요.
에이, 그래. 아이고, 다쳐, 아야해. 아프겠다. 아프겠다, 이제. 장난이 너무 심했다. 장난이 너무 심해. 장난이 또 너무 심해. 오이. 장난이 너무 심해. 다쳐, 재풀에 또 울어. 아이고, 만세! 그래. 만세! 만세, 끝! 우리 하이리 만세! 끝! 다쳐. 이쁘게? 어, 할아버지가 이쁘게. 배가 그냥 두들기 올라와서 가려워? 안나미, 안나미.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쁜 사람이 할아버지 저 수건께서 또 갔다가 또 넣느라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리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또 할 일. 우리 애기 오다고 수건 다 빨아서 해놓은 것도 개고 계시네. 아까 내가 많이 했는데 빨래가 많았었네. 개놨었는데 또 거기 또 뒤에 있었구나. 에이, 할아버지 없는 동안 분리수거 응? 전부 다 하고. 자, 갖다 놓자. 네가 지금은 아니다. 아, 좋다. 아, 좋다. 그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열면. 우와, 와플 거다. 좋다, 그치? 아, 좋다. 아, 좋아. 아, 좋다. 응, 만들자. 할머니가 와플 만들어줄게. 아, 좋다. 깨. 예쁘다. 아이고, 하이리가 와플 잘하네. 오, 예쁘다. 어, 예쁘다. 어휴. 똑똑똑똑똑똑 와서 보려고. 감사해요. 우리 하율이 여전히 기저귀 가지러 다니느라고 바쁜데요. 이제 또 더 자세한 거 또 한 편은 또 봅시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쓰러지시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 태어난 날을 이렇게 한 30분 정도 찍은 거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우리 또 어떻게 또 생활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지켜보게 해주시고 또 강국이 민혁이 호정이 하율이랑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